프로카드를 가장 많이 나눠주는 대회는 단연 세계인들이 모두 참가하는 올림피아 아마추어입니다. 체급별 각 1위들이 오버롤전에서 경쟁을 하고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들에게만 프로카드가 부여됩니다. 그 말인즉 각 종목당 3장의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열렸던 NPC 유니버스에서는 오버롤전과 상관없이 체급당 1위와 2위에게 프로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말인즉 체급이 7개였던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만 14명의 프로카드를 획득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NPC 내셔널은 NPC 미스터 USA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대회입니다. 헌터 라브라다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NPC 내셔널을 통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NPC 내셔널과 NPC 노스 아메리칸, NPC 미스터 USA 등의 대회에서는 데링 런스퍼드나 필 히스, 브랜든 커리 같은 걸출한 선수들이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인정받는 대회입니다. 이렇게 각각 1년에 한 번씩 열려 총 3번의 명예롭게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 아마추어 보디빌더 시절 꽤나 훌륭한 쉐입을 지니고 있었던 리치 피아나 역시 번번이 NPC 미스터 USA나 NPC 내셔널을 통해서 프로카드를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륙에 있는 강력한 바디빌더들이 모두 출전하는 대회인인 만큼 프로카드를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프로 데뷔전 시카고 프로에서 4위를 기록했던 슈퍼루키 리거커 역시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엔 NPC 미스터 USA 슈퍼 헤비웨이트 플러스 100kg급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오버롤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2020년이 되어서야 NPC 노스 아메리칸을 통해서 오버롤전 1위를 기록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카드를 어떻게 획득했냐에 따라서 점수의 배점이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NPC USA나 NPC 노스 아메리칸, NPC 내셔널 등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들은 단숨에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주말에 열렸던 NPC 내셔널 역시 NPC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 체급당 2명에게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전례 없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항상 최고의 아마추어 바디빌더들이 경쟁해서 단 한 명의 프로가 탄생하는 NPC 내셔널 역시 NPC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 보디빌딩에서만 14명의 프로가 탄생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NPC 내셔널에서 오버럴 1위를 기록했던 조나단 휘터 선수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cm 초반의 키로 100kg 마이너스에 출전했던 조나단 휘터 선수의 장점은 단연 하체였습니다. 빅라미를 연상케 할 정도의 거대한 하체에는 완벽한 근육의 분리도와 빗살 무늬까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미군 출신의 이 바디빌더는 이미 하체 근육 하나만으로도 전미에 있는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물론 완성도 높고 거대한 사이즈의 하체를 지닌 반면 상체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칼로 벤 듯한 대퇴 사두근육과 햄스트링, 둔부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점이 확실한 만큼 보완해야 될 점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전체적인 어깨 근육의 매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체 사이즈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둔부와 햄스트링 다이어트와 사이즈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반면 등 근육의 전체적인 발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께감도 부족하지만 너비도 넓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체 사이즈에 비해서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8명 외에도 6명이 더 배출된 NPC 내셔널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될 선수는 조나단 위터 선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선수이지만 상체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를 더 키워낸다면 프로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입니다. 권위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는 NPC 내셔널조차 프로카드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니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